네, 부동산 타임머신입니다. 오늘은 타임머신 타고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고속도로네요. 고속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 이 봄에 좀 어울리는 주제인 것 같다. 고속도로 타고 그냥 그러니까 떠나 어디론가 막 가고 싶은 그런 계절이니까요. 고속도로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2022년 1분기 기준이긴 한데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요. 국민 두 명당 한 대 보입니다. 야, 그러면은 뭐 한 2,500대 맞나요? 그러면 2,500대. 그래서 그러니까 야,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막히지. 그쵸, 2,500만 대 정도 되네요. 그래서 국민 두 명당 한 대 보유고요. 우리 나라가 사실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닌데, 그래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뭐 하루, 요즘은 하루도 아니죠. 반나절 정도 만에 전국 어디든 이렇게 갈 수 있는 일일 생활권 때문에. 그렇죠. 일일 생활권 혹은 반나절 생활권. 사실 요즘은 고속도로 타고는 좀 막혀서 문제긴 하지. 아니면 KTX? 이거 타면 또 더 빠르기도 하고요. 네. 부산까지 KTX 타면 2시간 한 반? 2시간 50분 반 정도 걸리나요? 근데 진짜 빠른 거죠. 자, 어쨌든 1960년대 초에 경제개발 5개념 계획 참 많이 배웠었는데, 3회 시간에. 그렇죠. 네. 박정희 대통령. 네. 그래서 경제개발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 시간에, 경제개발 5개념 계획이 언제 있었다, 뭐 이런 거 배웠던 기억 나는데, 네. 수송 부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전국적으로 교통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차례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와,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요? 1910년대 얘기를 좀 해주세요. 1910년 일본은 네. 한반도를 이제 어떤 대륙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이제 본국과 편의를 위해서 주요 도로를 한국에서 내륙까지 주요 도로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개발한 게 이제 1910년도예요. 참 아픈 역사. 1910년대였고, 그래서 1950년대에서 1960년대로 가보면 이때는 이제 전쟁이 있었으니까. 네. 도로들이 다 파괴됐으니까 그걸 이제 복구하는데 이제 주력을 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네. 사실 생각해 보면 불과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니에요. 50년대, 60년대.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상당히 고속 성장을 한 나라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고속 성장을 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있다가 이렇게 50년대, 60년대 6.25 때 파괴된 도로를 복구하니 주력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이랬구나 라는 생각을 좀 새삼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맞아요. 네. 자, 60년대 중반에서 70년 중반까지는 이제 고속도로망의 기간 노선 형성기인데, 경인고속도로가 68년에 개통을 했네요. 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래요. 네네. 저는 경부고속도로가 최초의 고속도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경인고속도로가 제일 최초의 고속도로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나와 있는 경부고속도로보다 1년 9개월 앞섰대요. 네네. 그래서 오늘 처음 알았네. 1971년 8월에 고속국도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경부고속도로가 제1호선, 경인고속도로가 제2호선으로 지정이 됐다, 뭐 이렇게.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우리처럼 경부가 최초의 고속도로다 이렇게 알고 계신 그런 분들이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68년에 경인고속도로 개통, 이제 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는데, 이게 개발 당시에는 좀 타당성과 관련돼서 논란이 많았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이게 그 경부고속도로 개통할 때 네. 우리 그 여야 야당 그 국회의원들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 지금 웬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를 만드느냐. 그래서 상당히 그 반대도 많이 하고 했던 거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인 거죠. 아. 예, 밀어붙여서 상당히 뭐, 그리고 그때 공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이
빨리빨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공사도 그냥 뭐 아주 엄청나게 빠른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그 사망을 한 분들도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은 경부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산업이 우리 경제가 정말 한 걸음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다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참 명과 암이 있네요. 네, 자 75년에 호남 영동 고속도로 개통이고요. 77년에 부마 고속도로. 부마 고속도로. 84년에 88 올림픽 고속도로 이렇게 차례로. 야 올림픽 개통이 됩니다. 올림픽도로. 네. 올림픽도로. 87년에는 중부 고속도로, 91년에 신갈 안산 고속도로, 94년에 제2경인 고속도로, 와 95년에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 뭐 외곽순환 고속도로 다 경부고속도로하고 네. 중부고속도로하고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갑자기? 최고 속도 갑자기 몰라요? 생각이 났어. 몰라요.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몇 킬로지? 확실합니까? 80. 중부고속도로 90. 최고 속도. 110? 확실합니까? 100 아닌가? 아 이렇게 모르는 얘기를 왜 갑자기 꺼내셔서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보시는 네. 분들이 궁금하시면 이제 각자 또 검색을 해보실 것 같아요. 어쨌든 80년 중반에서 90년 중반까지 노선이 좀 많이 생기면서 노선 확충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고요. 90년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확장기죠. 서해안 고속도로, 중앙 고속도로, 남부내륙 고속도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생깁니다. 예, 많이 생겼네요. 지금 와서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가 발달하면서 뭐 당연히 좋아진 점이 있죠. 그렇죠. 네. 결국은 이 고속도로의 발달은 전국을 갖다 일일 생활권으로 묶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정말 파급 효과를 났죠. 뭐 건설업 그리고 이 고속도로 간접시설에 대한 고용 효과 이런 것도 뭐 엄청나게 컸고요. 그리고 하여간 이 간접적인 고용 및 경제적인 이런 효과가 상당히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만 하더라도 이 신도시 개발 지역이 집값이 가장 많이 또 오른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직접적인 변화와 간접적인 변화를 봐야 된다. 근데 이 고속도로가 생긴다든지 이런 거는 간접적인 호재잖아요. 간접적인 호재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입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이런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투자를 하면은 절대 실패할 일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사실 우리나라 고속도로들이 상당히 좀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점점 저도 이게 오늘 이 고속도로의 스토리 히스토리를 보면서 네.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해서도 맨날 생활하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빨리 고속 성장을 하게 된 어떤 커다란 또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한 게 아닌가 해서 상당히 또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뭔가 좀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아니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로는 부동산하고 또 때려야 그렇죠, 뗄 수가 없으니까요. 네. 네네. 그래서 도로 포함해서 입지적인 측면도 잘 파악하면서 부동산도 좀 봐야 된다 라는 의미까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퀴즈를 제가 좀 드릴까요? 네. 어떤 퀴즈예요? 근데 못 맞추실 것 같아요. 저도 찾아본 건데 네. 아마 맞는 정보일 겁니다. 자, 첫 번째 고속도로 관련된 퀴즈입니다. 가장 국내에서 짧은 고속도로는 어디일까요? 짧은 고속도로? 짧은 고속도로, 네. 이렇게 조용한 여기 이렇게 까막이 날아야 될 것 같아요. 까까까. 짧은 고속도로는 잘 모르겠는데. 저 정답. 예. 네. 용인 서울 고속도로요. 용인 서울 고속도로. 네. 아닌가요? 용인하고 서울만 있으니까. 제가 받아본 결과로는 정답은 아직 정답. 부디. 네. 부디도 하나 부디님도. 말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기권. 정답은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인천대교 고속도로입니다. 인천대교 고속도로. 인천대교. 21.38km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뭐 아니에요. 짧은 고속도로 따로 있어요 하시는 의견 있으면 또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퀴즈 갑니다.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어디일까요? 고속도로 하면 또 휴게소 하는 맛이 있잖아요. 정답. 추풍령 휴게소. 어? 아니 뭔가 약간 근데 의심스럽다. 너무. 아 옛날에 추풍령곡에 노래도 있는데. 아 유출된 것 같아요. 아 정답입니까?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아 유출된 것 같은데. 아니 나는 그냥 네. 한 얘기인데. 저는 만남의 광장이라 생각해요. 아 만남의 광장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가 최초의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하는데 또 보시는 분들 아니에요 더 최초의 휴게소가 있는데요 라는 분들도 알고 계시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퀴즈입니다.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고속도로는 어디일까요?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네. 정답.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전체 교통량의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러면 50%. 에이,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교통량까지는 모르겠는데 유일하게 흑자를 보고 있는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다른 데는 막 적자인데 거기서 흑자를 이렇게 메꾸는 역할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차가 많으니까. 네네. 그것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정확한 정보는 아니니까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교통량의 약 18.6%? 그거밖에 안 돼요? 한 19%를? 하긴 그래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전국에서 따지면. 내가 미쳤지. 왜 50%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네.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가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퀴즈를 짧게 해봤고요. 그거 아니에요. 답이 틀렸어요 하시는 뭐 의견 있으시면 저희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또 답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속도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왔네요.